어떤 그런 연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김흥수 씨랑 브로맨스 연기 주고받으시면서 가장 좀 본인도 놀라게 꽃대를 하게 됐던 순간이라든지, 그런 연기 한 장면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박기홍 씨는 이전에 했던 작품들이 또 악역이 많으셨어요. 네, 좀 인턴에서의 그런 역할도 강렬했고, 그런 악역들 사이에서 이번 역할은 한몇 번째로 제일 보람이 많고 제일 악역스러운지 순위를 좀 얘기해 주세요. 순위까지 우리 박기홍 씨가 전작으로 인턴 모습으로 신상을 많은 작품을 열어주시는데 어떠세요? 악역. 근데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선역을 조금 더 많이 하긴 했으나 악역이 제가 승률 100%예요. 90%도 안 돼. 다 이제 좀잘 되는 바람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악역 연기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 배우 따라 다르겠지만 언제 힘드냐면, 악역을 온전히 이해할 때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희웅이라는 사람은 임금이 잘못된 건 아닌데, 악역이 돼서 몰입하면 이행감에도 또 당위성이 생기니까 그 사이에서는 괴리가 가장 힘들었고, 되게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를 뭐 굳이 뭐 악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악역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의 관점에 따라 악역이라고 치면, 이번 악역은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고,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 이어서 드리자면,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건 정말 정말이라고 해서 저는 가능하다면 시즌2를 그대로 찍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캐릭터가 저는 좋고, 물론 앞에서 이제 박해진 씨와 김옥수 선배님이 끌어주시고, 저는 이제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덥시덥수 이제 갈등 관계를 만들어주고 하는, 이제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물론 이끌어주신 분들이 더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이 현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즌2가 하면 이 멤버 그대로 해서, 이런 얘기지만 그냥 바램이죠. 또 찍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 맡은 악역은 힘들지가 않고 되게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촬영을 하고 행복한 악역이다. 특별한 단어.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도 박해진 씨, 내가 봐도 이 장면 정말 꽃대는 극반대된 장면이다.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딱 하나의 장면을 뽑기보다, 이번 투가 지나고 다음 투가 되면 이제 꽃대가 폭발을 여기서 더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과열차는 이제 몸으로 익힌 건 기억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몸소 받았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편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로 기대해서 지금도 뭐 온라인 상관없이 펼쳐질 것 같다. 그 중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가열차 분장에는 뭐 이가 섞겠다는 사탕을 출연하자 끝끝하셨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야, 나 사기자 이런 장면을 또 봤거든요. 어떻게 펼쳐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네. 스포 안 되는 부분에서 적정 수준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홍보가 좀 도움이 되게끔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은 답일 것 같습니다. 귀여워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경 씨, 러브라인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딱 갑자기 고백을 하셨거든요, 어제. 예, 예. 그 사실은 솔직히 그 씬이, 그 씬 컨텐츠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공식 같은 씬일 수도 있어요. 네. 누군가가 당하는데 나타나서 약간 구해주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거기서 약간 뭔가 리포스팅을, 물론 조금 급작스럽긴 했지만, 근데 제가 스포가 되지 않은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남궁준수는 제가 이제 연기하면서 이런 캐릭터 처음 봤어요. 제가 연기하면서도 아, 얘는 정말 정말 도라이다. 그 속도로? 예, 네, 정말 어디를 튈지 모르게 이제 작가 선생님도 이렇게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후퇴면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캐릭터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독특하게 접근을 하거나 하여튼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보기 힘든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나? 뭐 보기까지는 스포가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특이하게 뭐 들이대기도 하고 뭐 재밌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